1971년 9월 김일성 생존 시 땅굴 한 개가 10개의 원자폭탄보다 낫다라는 그의 교시에 의하여 본격적인 땅굴들이 굴착된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1974년 11월 15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제25사단 비무장 지대 안에서 지상으로부터 깊이 50cm로 들어온 땅굴을 발견하면서부터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인제에서 네 번째 땅굴이 발견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더 이상의 공식적인 땅굴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20개 이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는 땅굴을 지금도 작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민간단체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라고 하는 땅굴들의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군은 지금까지 민간에서 주장하는 땅굴들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민간단체에서는 지금도 땅굴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으며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기존 휴전선에서 발견된 땅굴 아래로도 진짜 땅굴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지면서 과연 또 다른 이어지는 땅굴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탐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팀은 2015년 일산 구사단에서 논란이 된 땅굴을 입구에서부터 역으로 추적 탐사하여 여러 시간 만에 직선 거리 약 2.5km 주택가까지 진출해 있는 두 개 라인의 땅굴이 마두역 지하철 부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탐사해 내었으며 올 6월에도 인천 계양에서 두 군데 지역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지하여 그 굴진 전방 방향을 가우징으로 예측하고 도착 수십 미터 전방에서 관정하여 기다리고 녹취를 통해 북한의 땅굴 작업 소리들을 녹취하는 데까지 성공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작전을 했었거든요. 그 현장, 요 현장이 좀 특이한 현상들이 있던 현장이거든요. 네. 그 현장의 영상, 특이한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한번 걸 한번 좀 보시죠. 네. 4번 영상을 한번 네.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시추공 내부에다가 저희가 시추공 카메라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차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부분은 부유물이 이렇게 지금 계속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반 벽면이 되겠습니다. 코어가 이렇게 뚫고 내려가서 이렇게 그 파이프 내부 공간처럼 이렇게 안반을 갈아서 뚫은 자리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내리면 우리가 작년에 이 부분에 여기에다가 땅굴의 유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40여 미터를 뚫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약 4미터 뭐 그 정도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 바닥까지 이제 내릴 건데요. 여기에는 아직까지 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추공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기 갑자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여기에다가 그 줄을 무슨 끈이 하나 보이네요. 예예. 예. 이 부분이 이게 그러면 나일론 끈이 왜 있느냐? 이거는 이제 뭐 자연 안반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확인을 하다가 이 나일론 줄이 걸려서 이 자리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게 그 안반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벽면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 원이 형성이 된 게 아마 이 부분은 카메라를 이렇게 옆으로 지금 돌릴 수가 없는데요. 돌려서 보게 되면 돌멩이를 인위적으로 쌓은 듯한 그런 이 조각돌들이 보이고 있죠. 사실은 여기가 그 천공을 했기 때문에 네. 관정을 했기 때문에 매끈한 그 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처럼 위에처럼?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내려갈수록 그 끝까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다가 이 부분이 갑자기 넓어졌어요. 저기 조명을 그냥 밑으로 좀 예. 예, 그냥 조명이 없어도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그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성능을 좀 업을 시켰는데요. 이게 그 나일론 줄이 굵기가 한 5mm 정도 되는 건데 네. 여기 밑에 지금 여기에 쌓아놓은 듯한 그 안반들 사이에
여기 들어가서 걸리는 바람에 여기 그 녹음기까지 여기에 걸려가지고 녹음기는 다행히 구조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시추공을 이미 여기를 뚫고 그 지나간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이 무너져서 쌓여가지고 이 돌멩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쌓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네. 특히 여기에는 이 깨진 면이 깨끗한 이런 면이 이렇게 그 불규칙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정상적이면 이런 깔끔한 형태가 유지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지하의 안반층이 아마 다른 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요건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훼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이런 부분도 안반층이 지하에 있는 안반층은 여기는 뭐 깨진 부분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예, 모양이 그대로 원이 남아 있죠. 예. 예. 시축이 코아가 갈아내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30m 위로 오르기 전에 네. 네. 비교 평가를 위해서 네. 맨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서 비교를 좀 한번 해 예,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실래요? 네,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예, 예. 예. 잠시만 그럼 다시 예.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나 네,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 안반이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뚫고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려가다가 보면은 34m 그쪽 지점에 가면 여기 실제로는 한 1m가 빠집니다. 그러나 예,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안반이 불규칙하게 깨진 이런 파단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예, 여기 요 부분 보시면 이상 현상이 보이죠. 날카로운 뭐 정이나 이런 걸로 뭔가 이렇게 돌 깨지는 거를 바위를 뚫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느냐. 밑에가 뭐 아니면 인위적으로 넓어지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깨진 우리가 뚫고 내려가는 사이 이놈들이 메우고 낳는 자리를 우리가 그 저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정면을 깨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자연으로 형성이 돼 있는 안반의 모양이죠. 그다음에 수중이지만 이렇게 갈아내면서 내려 말끔하게 그렇죠. 동그랗게 뚫려야 되는데 그리고 깨진 게 저게 자 이 영상에 대해서는 우리 황 대표님이 좀 아니, 아니 같이 좀 네, 그래도 기술고문님이 많이 또 설명을 또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뭐 이게 날짜가 좀 사실은 뭐 여기 아마 지금 우리 저 남침 땅굴 탐사대 그 영상에 나오는 아마 요 날짜가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지금 그 시추공이 그 바위 이게 지금 바위 안반 예 시추공 속에 이제 카메라를 넣는 건데요. 여기가 지금 33m 정도 되는 지점인데 여기가 안반이 이 둥글게 이렇게 원으로 형성이 돼서 시추공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깨는 모습들이 자 이제 시추공이 들어가면 돌면서 들어가니까 예. 안반이면 매끄럽게 그렇죠.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둥글게 이제 이렇게 예. 마지막이 이제 여기서 깨져가지고 이게 울퉁불퉁한 이런 그 깨진 면들이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맞아,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 더 이상 내려가질 않았어요. 예, 예. 왜냐 그러면 저희가 여기 40여 미터를 뚫었는데 그 중간에 가다가 이제 이렇게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놈들이 이걸 굴진을 하다가 이 자리에서 멈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 이거 시추공은 이미 여기를 뚫어서 지나갔는데 카메라가 여기서 멈춘 거죠, 사실은. 네. 여기 이제 다 갔다가 막아버린 거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40몇 메달을 뚫어놨, 시추공은. 예, 먼저 뚫어놨기 때문에. 예, 먼저. 그러니까 2016년 여기 보면 1월 달에 뚫은 거니까. 예, 6월 달. 예. 그래, 6월 달에 뚫어놨는데 40몇 메달을. 예. 근데 1년이 아니라 한 10개월. 아니요, 카메라를 지불 1년 넘죠. 한 1년 반 뒤에. 예, 예. 4시간 그렇죠. 카메라를 돈이 없으니까 구해가지고. 예. 예. 첨단 장비 하나 보여가지고 예. 자 뚫어놨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예. 그 검사를 한 거네 그죠? 네. 감시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집어넣더니 33m에서 멈춰졌다 이렇게. 예, 그렇죠. 사실은 그 전에도 저희가 그 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녹음기도 넣고 했다가 녹음기가 걸려서 안 올라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상식선에서는 이게 이제 땅을 뚫거나 바위가 있던 이게 시추봉이 다 뚫고 들어가잖아요. 예. 깎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매끄러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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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끄러워야 돼. 걸림이 없이 매끄러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밑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네.
공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빈 공간이 생기니까 처음에 그래서 과연 이게 땅굴이 맞느냐를 또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그 확인을 했나 그러면요. 이 시추공은 뭐 우리가 이 머그잔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원으로 둥글게 안반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 있는데 예. 이 나무젓가락이죠. 나무젓가락을 이제 추를 맸어요. 예. 줄에다가 이제 매가지고 이걸 추가 있으니까 물 속이니까 이제 이걸 끌고 내려가겠죠. 예. 내려가서도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원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시추공의 수직으로 이제 세워서 이렇게 내려갔으면 그냥 올라오는데 이게 밑에 내려가서는 깨져가지고 넓어지니까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딱 옆으로 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줄을 잡아당겨도 이게 누워버리니까 이 구멍보다 옆으로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위에서 끄집어 올려도 안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젓가락을 잡아당기니까 이게 꺾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 이게 빈 공간이 확실하게 나온 거구나. 카메라가 없을 적에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확인한 적도 있고 또 녹음기를 집어넣는데 녹음기가 물 속에서 한 3일 정도를 그곳에서 수중에서 그 구조를 못 해내고 그 안에 이제 그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뭐 이제 수맥이 있을 수도 있잖아. 수맥이. 아 수맥은 이쪽은 뭐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는 뚫어놨는데 예, 그 수맥이 이제 이게 나중에 뚫혀가지고 뭐 했다든가. 예, 그거는 이제 그쪽은 뭐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건수라고 그럽니다. 건수. 예, 안반 위로 이제 흐르는 그런 이제 그 흙하고 안반 사이에 뭐 이런 골도 져 있고 한데요. 그리로 이제 흐르는 물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드는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좀 뭐 이게 이제 장비가 좋으면은 네. 뭐 천 뚫고도 한번 찍고 네. 뭐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을 해내면 쉬운데 네.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뭐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을 그러면 이제 2016년에 시추하고 네. 지금 매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예, 네, 그렇죠. 네. 이 왜냐 그러면 땅굴의 움직임을 그 누군가는 이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사시 어떤 뭐 대비를 해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 아, 이게 이놈들이 밑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 우리가 국민들이지만 국가에다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자. 마음 때문에 저희가 이 뭐 시추공을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고생하시. 뭐 지금 이제 인천역 계양구뿐이 아니라 이제 저기 이제 동부전선부터 네. 서울에는 사실은 웬만한 지하철 중요 기지는 땅굴이 와서 이렇게 다 뚫어놨다 그래요. 유사시에 치고 나오게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윤여길 박사 같은 경우는 서울의 핵심 중 어디 요체에 핵폭탄을 갖다 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셔요. 자, 뭐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국가가 이걸 방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깨어 있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영상 하나 또 한번 소개해 볼게요. 또 예. 다음 예. 또 사례들이 또 있죠. 예. 자.
고모님께서 예. 사례를 몇 가지 예, 좀 여기서 한번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그 지하에서 이제 그 저희가 시추공 속을 이제 물이 차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물이 차 있지 않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나오는 소리들은 뭐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물이 차 있으면은 뭐 수중이다가 보니까 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이 없는 곳은 소리가 이제 뭐 선명하게 들리는 곳도 있는데. 이 소리들을 분석을 해보면, 지하에서 뭐 어떤 디젤 발전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 다음에, 발파하는 폭음이 들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파 폭음이 뭐 예전처럼 소리가 뭐 굉장히 큰 게 아니라, 그, 뭐 옆에 배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은, 저소음 폭약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겠죠. 예, 그걸, 소리를 제가 녹음을 해서 전문가한테 보내드렸더니 바로 그 소리를 알아들으시고 아 이것은 예전에 쓰던 뭐 다이너마이트 개념이 아니고 뭐 새로운 그 저소음의 저진동의 폭약을 쓴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다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그 공기 압축기 소리 뭐 그게 이제 뭐 드릴 소리라든가 차감기죠. 그런 소리라든가 뭐 일반적으로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데 뭐 그런 소리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굴 자체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까 뭐 썸네일에 잠깐 뭐 소개를 해드렸는 것처럼 이것은 북괴군들은 무기로 사용을 할 땅굴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아마 요란스럽게 나는 걸 봐서는. 예전에 녹취를 하면서 보면은 하루 3교대로 해가면서 작업은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서는 뭐 우리가 이제 장시간을 거기에서 뭐 한 10시간 넘게 이제 그 뭐 녹취를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잠깐 뭐 밑에서 밥 먹는 아마 그 정도의 시간 텀 이외에는 계속적으로 교대 근무를 해가면서 이놈들이 작업을 하는 이런 걸로 느껴졌어요. 예, 예. 그런데 뭐 발파 소리에 뭐 어떤 기계 소리에 뭐 그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방송했던 내용을 뭐 그 남침 땅굴 탐사대라든가 선구자 방송 이런 데 또 소개가 돼 있는데요. 예. 뭐 지금 이 시간에는 일일이 다 어떤 뭐 공개를 뭐 못 해드리는 게 참 죄송하지만은 방송을 그쪽 방송을 보시면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 이제 2016년 최초로 이제 그런 제보도 받고 이런 정황을 모아서 이제 그쪽을 이제 시추하겠다 결정을 했고, 네. 시추를 했고, 네. 이제 2017년부터 계속 8년, 19년 지금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몇 군데 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추를. 예,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점검을 해보니까, 네. 지금 소리가 지금 막 거의 24시간, 예.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예. 지금 포착이 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자, 이제 잠깐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 그러면 이쪽이 그 전략적인 요충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네, 지역이거든요. 뭐 가까운 뭐 공항이 두 군데나 있고 그다음에 뭐 일부 또 시설이 좀 있고 한데 그게 뭐 상당히 요충지다가 보니까 이놈들이 그곳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 몇 년째 거기를 이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내부에다가 무슨 시설물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이제 제보를 받고 지방 같은 데 가서 소리를 들어보면 그 이분들이 하나같이 증언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가까이서 들리다가 점점 멀어진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쪽 지역은 특이하게 보면 예전에는 소리가 좀 멀리 들리다가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그쪽에서 활발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요. 예, 예. 그쪽이 3년 전에 4년 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던 그 소리와는 패턴은 다르지만 소리가 굉장히 많이 가까이서 들린다. 뭐 이런 정황을 보면 밑에서 뭔가를 내지는 뭐 알 수 없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지금 다른 지역에는 지금 주로 이제 지금 계양구 쪽에 지금 집중해서 예. 지금 그 감시를 그렇죠.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원활하게 활동을 얘들 활발하게 하고 있다. 뭔가 예. 써먹을 것 같은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긴급 방송 제가 편성한 건데 예.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을 해보면은 국가가 사실 다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국가가 예. 그렇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우리 뭐 이제 김 권사님 또 본인이 우연하게 도와줬다가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도와줬는데 예. 이제 진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비가 들어가고 자기 맞습니다. 이제 모든 게 투자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참 양심 있고 올바른 이 정신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진짜 야, 큰일이구나 싶으니까 예. 사실 모든 걸 바쳐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무관심하고 예, 지금 이거 뭐 땅굴 팀들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힘든데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다. 그러나 국가 안보는 0.1%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북한이 제일 지금 잘하는 게 땅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 땅굴이 발견돼서 지금도 안보 견학을 하고 있잖아요. 예. 땅굴은 100%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군이 안 하고 그다음 민간에서 하는 건데 자, 이거 이제 국방부 쪽에서나 이거 뭐 그런 진전 같은 건 안 해봤습니까? 네. 그 제가 작년 1월 달에 예.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자, 하고 보충을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 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상당히 참 할 말이 맞죠. 저만 아니라 여러 그동안에 여러 민간 탐사대들도 네. 할 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은 뭐라고 하는지 잠깐 영상을 한번 좀 잠깐 먼저 보시죠. 아니요, 예, 우리 그 다음 거요. 그 땅굴이 북에서 온다 그러면 네. 분명히 경제들이 통과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땅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땅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땅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죠? 없다. 오케이. 그죠? 없다. 오케이. 그죠? 없다. 오케이. 땅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죠? 없다. 오케이. 땅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죠? 없다. 오케이. 땅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죠? 없다. 오케이. 그죠? 없다. 오케이. 그죠? 없다. 오케이. 그죠? 없다. 오케이. 그전 없다. 오케이. 그전 없다. 오케이. 그전 없다. 오케이. 예. 답답한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예.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땅굴이 있다고 시인을 해요. 예, 그걸 당연히 좀 시인을 해요. 그리고 또 국방백서에도 땅굴이 뭐 20개 정도 있다 이렇게 그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땅굴을 발견한 지가 지금 1990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1990년부터 지금까지 30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네. 그런데 땅굴을 찾는 전문 부서가 군에도 있단 말이에요. 있죠. 예. 예. 그들은 예산을 책정받아가지고, 또 어떤 그,
그 고위급이나 뭐 또 이런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 땅굴을 찾고 있고 거기에는 장비와 병력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병력을 배정 받아가지고 땅굴을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전방에서 계속 땅굴을 찾는다 그래요. 자기네들이? 네, 예. 근데 저희가 후방에서, 민간인들이 어디 좀 땅굴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탐사를 해달라,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병력 빼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아. 예, 땅굴 찾는데 자기들도 바쁘다는 거예요. 예. 그 바쁜 세월이 지금 30년 동안 하나도 못 찾은 거죠. 지금까지 추가로 단 한 개의 땅굴도 발견을 해내지 못했다라는 거. 그동안 그렇죠. 뭘 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민간 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많은 땅굴 징후들을 찾아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개까지 했고 여러 정말 인정할 만한 그 땅굴 징후들을 공개를 했는데 군에서는 지금 단 한 개의 땅굴도 찾지 못하고 징후들조차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2014년 저희가 그 남양주 쪽에서 군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탐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사색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놀라 쇼킹한 얘기를 했습니다. 필드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모 어떤 지휘관이 자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남침을 위한 땅굴을 1970년 중반 이후로는 파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자기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간첩이네. 예,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땅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굴을 찾는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다라는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땅굴이, 맞춘 조직이라고 그래, 땅굴이 설령 없어도 땅굴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 땅굴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데 땅굴이 찾아질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굴을 찾는 건지 아니면 땅굴을 찾는 신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땅굴을 최선을 다해서 찾는데 못 찾는 건지 이런 의문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또 어떤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 고문님이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